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삼양홀딩스가 제외되고 그 자리에 롯데제과가 신규 편입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열린 주가지수 운영위원회 정기변경 회의에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이같이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정기변경 회의에서는 7개 종목이 교체됐으나 이번엔 롯데제과가 들어가고 삼양홀딩스가 빠지는 등 한 종목만 교체됩니다. 바뀐 코스피 200 지수는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